너 재중이 오빠 거 나가가지고 너 조회수 엄청. 내가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도 얘기 안한 얘기 하나 해줄게. 압구정에서 내가 헌팅을 당했어. 현아의 목요일 밤. 익스클루시브 하이퀄리티 프리미엄 어반 원앤올리 뮤직 토크쇼. 가수 배우 MC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아니죠. 요즘에는 올라운더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제 안녕. 소영 안녕. 아 이거 할 줄 알고. 일단 앉으라고. 야 맛있겠다. 한번 인사 한번. 주목밤 우리 시청자들과 너의 팬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조연아의 목요일 밤 시청자 여러분 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고 야무지게 놀다 가볼게요. 항상 수영이는 침착해 일단. 침착하지. 침착하기 시작해. 우리가 동갑이고 친구인 걸 사람들이 몰라. 첫 만남 썰을 한번. 첫 만남? 너 나와의 첫 만남 기억해? 응. 우리 SNS 막 이런 거 막 어떻게 사진 찍으면 예쁜지. 아 맞아. 그때 분명하고. 너가 막 인스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너처럼 인스타 피드를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내가 물어봤었지. 아니 그때 현아가 인스타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나한테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금방 진창이더라고 피드가 색감이. 그래가지고 지금도야. 어, 그 이후로 내가 이제 자극받아서 2000장 정도 지웠어 사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힘들었겠다. 100장 이하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신비주의 너무 그렇게 유지하는 거 괜찮잖아. 신비주의 너무 좋아. 그치 신비주의, 어, 신비주의 좋지. 너무 더 줄까? 아니야. 그리고 너의 공식적인 큰 어떤 스케줄 있기 전 일주일은 되도록이면 아무것도 올리지 마. 어, 오 그건 또 뭐야? 왜,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네가 솔로 앨범이 나오고 어. 뭐 아니면 너가 찍은 콘텐츠를 이렇게 막 어. 올리기 전에 일상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아니, 일주일의 텀 정도? 어, 일주일도 짧아 사실. 뭐 한 달 정도 쉬면 너무 좋지만 어. 너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어. 한 달? 한 달 손 이거 뭐야? 그럼 비공개 계정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혼자서. 어, 혼자서.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SNS 하고. 어, 어, 어. 하고. 그래서 어? 조연아 요즘 뭐하지? 궁금한데? 라고 해서 빡! 갑자기? 어 라고 했다 갑자기 빡! 어, 티저도 없이 그냥 빡! 너 그렇게 해? 너 며칠에 한번 올리나 보자. 아 나는 요즘 투어를 돌아가지고 어, 난 좀 바쁘게 하고 지금 이제부터가 딱 나는 이제 입 닫아야 될 시기. 오늘 수영이가 와가지고 아주 특별한 술을 아, 준비했어. 특별한 술. 아주 특별한 너무 궁금해. 술. 스코틀랜드 넘버원 위스키. 스카치 위스키. 페이머스 그라우스에서 PPL이 들어왔어. 페이머스 그라우스는 위스키 종주국 스코틀랜드에서 판매율 1위를 자랑하는 국민 위스키인데 어머나, 워낙 세상에. 유명하고 대중적인 그런 어머나, 세상에, 술이야. 마상에.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 때 베이스 술로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게 있고. 이거구나. 그게 이거야. 아~ 정말 넘버원. 바로 첫 잔. 가볼까? 가보자. 일단 그냥 마셔도 맛있는데 하이볼이 진짜 맛있거든. 어. 그래서 하이볼을 좀 타놨어. 어. 취향대로 만들어 마실 수 있는데 토닉워터 넣으면 페이머스 하이볼. 네? 그리고 진저엘 넣으면 페이머스 진저 하이볼. 아. 그리고 자몽 시럽 넣으면은 자몽 하이볼이네. 그렇지. 토닉 워터 자몽 시럽 넣으면은 페이머스 자몽 하이볼. 아. 뭐 먹을래? 나 일단 그냥 하이볼. 오케이. 그러면 나는 자몽 하이볼 먹어. 짠. 목이 너무 말랐어. 아. 수영아. 너무 맛있다. 피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러다? 너무 맛있는데 술이? 아니 내가 원래 술을 마시면 너 알잖아 나 좀 빨개지는 거. 그래가지고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을 단디하고 예 네, 단디 단디 단디했어. 단디하고 왔거든요. 에이지 트위니스로. 아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봐도 돼? 어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응? 맛있지. 너 한 입만 먹는다더니.
꿀꺽꿀꺽 먹었네? 너 재중이 오빠 거 나가가지고 너 조회수 엄청... 그렇게 허리선하고 얘기할 일이야 이게? 내가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도 얘기 안 한 얘기 하나 해줄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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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압구정에서 내가 헌팅을 당했어. 에? 언제? 아, 올해 초 아니면 작년이야. 어? 날씨가 좀 쌀쌀했으니까. 어떤 남자 두 명이 어린 남자애들이야. 거의 한 20대 초반? 야. 근데 나한테 이렇게 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야. 핸드폰 이렇게 들고. 그래서 아, 사진 찍어달라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지. 아,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저 안녕하세요. 이런. 아, 저 이런 거 진짜 원래 안 하는데. 진짜 이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 네. 그렇죠.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 연예인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게 처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 네, 네.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 줘. 아니, 아니 너 뭐 안 가리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마스크를 썼는데 꼭 내가 네? 이랬어. 오, 실례가 안 된다면 전화번호 줘.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얘를 도와주려고 제가 장담하는데 얘는 정말 한 번도 여자한테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없는 애인데 보증까지 해줘 옆에서.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그래서 내가 아, 네.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지금 까이는 멘트로 하시는 거 아니니. 그런데 나한테 연애한 지 얼마나 됐냐. 아니 이게 작년 로데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근데 내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하면서 웃긴 거야. 저요? 10년이요? 했더니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왜 그 장도연 언니가 헌팅 깔 때 막 웃기려고 저 다른 사치인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런 멘트처럼 들렸나 봐. 그러더니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려달래. 왜냐면 카톡 프로필에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런 상태 메시지 같은 거 뜨면 제가 연락이라도 하게 연락처를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거. 내가 그렇다고 소녀시대 저도 수영인데요 라고 했다가 민망할 그 아이의 어떤 그런 것과 그리고 혹시나 걔가 누구요? 라고 할까봐 그것도 약간 그것도 약간 좀 두렵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끝까지 몰랐어. 그래 그러면은 소녀시대 수영이라기보다 키 크고 예쁜 여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라겠거니 하고 간 거지. 또래도 아닌데다가 너 데뷔가 2002년 아니야? 20년을 활동했는데 한 번도 너를 못 봤다는 건 20대 초반이라는 뜻이야. 그런 거 같아. 기분은 좋겠다. 기분 너무 좋았어. 기분 좋겠다. 근데 이거 어반자카바 굿즈야? 내가 옛날에 만든 거야 이거. 너무 좋다. 오늘 한번 꺼내서 입어봤어. 진짜? 너 이제 유명세가 있으니까 나도 그 유명세가 좀 떨어지니까 나도 오늘 이름표를 붙인 거지, 이름표를. 나도 손님씨 굿즈 입고 올 걸 그랬어. 굿즈 입고 만날 걸. 나 굿즈 다 있는데. 우리 그 생각을 못 했네. 내 굿즈 입을래? 괜찮아, 괜찮아. 이런 바이브로. 근데 조연아 솔로곡은 안 내? 근데 나는 내 목소리가 그렇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너의 목소리를 3분 내내 들으면? 그래서 나는 사실 솔로곡을 안 하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예 부르면 안 되겠다. 너 이번에 노래 잘했잖아. 너한테 레슨 받았잖아. 당당하게 레슨 좀 해줘 이러더라고. 아니 무슨 레슨? 노래 레슨.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럼 주말에 와. 그래서 주말에 왔어 막. 그날 레슨 한 2시간 했나? 2시간 했지. 2시간 했어. 열심히 했어 그날. 열심히 했지. 여기서 현아가 피아노 치면서 레슨을 해줬어요. 근데 너무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야 수영아 봐봐. 와. 그래 여기서 또 크레센더로 싹 바뀌는 거야. 디리링 하더니 나를 딱 돌아오면서 뭔지 알겠지? 아니 계속 얘 그냥 하루 종일 했어. 야 그거 너나 되는 거고. 그래서 뭔지 알겠지? 몰라? 왜 몰라?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인이 나한테 그냥 후 이즈 쉬야 약간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야. 왜 그거에 이유가 있어? 이게 왜 안 돼? 따라해봐 후 이즈 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정확히 이것만 알려줬어 너한테. 꾀 부리는 방법.
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너무 꾀 없이 노래를 하니까 자기가 그게 힘든 거야. 아. 근데 꾀를 부리면은 덜 힘든 걸 알려 그걸 꺼낸 거지. 아유, 꾀도 뭐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부려야지. 현아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이 남양주 이 집에서 소리를 마음껏 지르게 해줬고 정말 나는 약간 이 공간이 딱 오자마자 여기는 실패의 공간이야. 여기서 마음껏 실패하고 현아한테 마음껏 창피당하고 갈 거야. 괜찮아 현아 다음에 만날 때 해프라고 만나면 돼. 약간 이런. 아니 진짜 얘는 생각하는 게 좀 너무 어른 같아. 계산도 다 해놨고 아니야, 막 되게 바빠.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 아니야 너는 되게 사람한테 피해도 안 끼치려고 하고 좀 너한테 엄격한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한동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봐야지 했던 시기가 있었다. 받으면 그 배로 약간 늘 그게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있는 거야. 그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약간 갉아먹으니까 이거를 그냥 아 주지도 받지도 말자. 만나지도 말고 만나자고 하지도 말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자고 한동안 좀 고립했던 시즌이 있었어. 근데 막상 그 기간을 지내보니까 나한테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 되긴 하더라고. 나를 약간 더 돌보고 내가 더 건강하고 성숙해지니까 주고받는 그게 그 값어치 계산 자체가 시작이 안 돼. 받은 지도 인식도 못하고 준 것도 인식도 못할 때가 진짜 건강할 때인 것 같긴 해. 너가 약간 이런 게 없어. 그 조금? 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당황하는 게 좀 덜하고. 아 그래? 근데 내가 당황하면 당황해 보이지 않나 봐. 안 당황. 난 진짜 땀이 등에서 엄청 나거든. 내가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MC를 봤거든. 근데 이병헌 선배님을 소개하는 그 상 멘트가 약간 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해서 내가 그 멘트를 임의적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바꾸고 별표를 세 개를 네 다섯 개 해놨어. 꼭 이 멘트는 너무 중요해. 뭐 하고 지나갈 걸 지나갈 것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근데 이병헌 선배님이니까 이제 상의 클라이맥스 다 이제 끝일 거 아니야. 끝에 끝. 근데 그 전 이제 단계가 그 올해에 가장 활약한 여자 배우한테 주는 상을 시상할 차례였어. 근데 보니까 김고은 배우인 거야. 근데 또 김고은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약간 이게 올라온 거야. 그래서 김고은 배우 상을 소개하는데 시간 이만큼 쓴 거야. 40이 가장, 너무 들어갔네. 가장 활약한 뭐 어쩌고 가장 용기를 가지고 관객에게 다가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만큼 쓴 거야. 그래서 김고은 배우가 나와서 상을 받고 들어갔어. 이제 이병헌 선배님 소개할 차례잖아. 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별표 다섯 개를 쳐놓은 그 멘트 있지. 그게 이렇게 불빛에서 살짝 볼펜으로 써놨는데 그게 살짝 잘 안 보여서 내가 이거를 넘기는 타이밍을 벌려고 무슨 헛소리를 했냐면 여러분 시작하시죠. 저도 지금 너무 샴페인 한 잔이 너무 먹고 싶네요. 쓸데없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내가 느끼기엔 약간 어? 뭐라고 한 거야? 술 마시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씨 망했다. 근데 나의 겉모습은 초연해. 여러분 저는 지금 차가운 샴페인 한 잔이 너무 먹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근데 대본을 넘겼네. 떨려. 그 가장 큰 상의 소개를 이만큼을 빼먹고 다음은 가장 큰 무슨 상입니다. 시상할 분은 이렇게 된 거야. 중간이 없어졌어. 중간이 다 없어졌어. 이 상의 크기와 이 상이 얼마나 클라이막스인지 그리고 이 상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한테 주는 상인지 하필이면 이병헌 선배님 차례야. 내가 이만큼 이미 그 시상할 분은 걸어 나오고 있고 나는 이 샴페인 헛소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야 그게 그 마무리 땀이 너무 나고 난 이거 끝나고 이병헌 선배님을 어떻게 보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와중에 시상에 이병헌! 딱 끝났어. 끝났는데 이병헌 선배님이 저기서 샴페인 한 잔을 들고 나오는 거야. 이병헌 선배님이 샴페인 한 잔을 들고 나온 순간 내 실수가 다 끝났어. 그래서 선배님이 수고했다고 나를 주시고 수상소감을 하실 때 난 그럼 원샷을 때리고 원샷을 때리고 근데 가끔 당황하면 샴페인 같은 거 원샷 할 때 있어. 때리고 여러분 식사 마음껏 즐기시고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러고 딱 끝나고 선배님한테 가서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선배님 진짜 멋있다.
아니, 나는 그날 뭘 느꼈냐면 구력의 차이를 느꼈어. 약간 그지 그지 그지. 내 예를 들면 내가 재밌자고 한 말이 재밌게 던진 공을 재밌게 안 받는 거야, 사람들이. 아, 그치, 그럴 때가 있지. 응. 그럼 내가 자 재밌자 이러고 딱 던졌는데 이 사람 약간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 이쪽으로 던져. 뭐야? 왜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구력의 차이구나.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네가 예능에서 옛날에 맨날 너가 진짜 다 웃겼잖아. 막 어떻게 막 소시 멤버들이 다 재밌긴 한데 근데 네가 확실히 그래? 딱 있어.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거는 약간 앨범을 홍보하러 나갔으면은 우리가 나온 예능과 우리가 나온 어떤 콘텐츠는 무조건 난 1위를 찍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 그냥 이거 1위 중독이야. 1위 중독. 조회수 무조건 잘 나와야 되고 소녀시대 나왔으면은 이제 예능은 이제 1위를 찍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이 있어가지고 뽑아내기 급한 약간 그런 거지. 난 요즘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이렇게 긴 텀으로 녹화를 해서 재밌으면 쓰고 안 쓰면 안 쓰고 그치. 이렇게 하고 또 편한 사람이랑 만나서 그냥 너무 수상하는 거잖아. 이거는 거지. 그냥 분량 지금 거의 다 나왔어. 이제 저 굿바이 저 부르고 그 마지막에 그 곡 쓰고 하면 끝나. 아 그래? 어. 근데 이제 한 두 개만 더 풀어줘. 아, 일단 우리 그 얘기 좀 하자. 뭐? 와이프. 아. 아니 너 12월 달에 연극해. 연극을 하... 아니 너 연극을 어떻게 연극 1인 3역 한다며. 와이프라는 작품은 일단 12월 26일부터 시작하고요. 아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네. 어. LG 아트센터 세 달 정도 하나? 두 달? 네. 두 달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1959년부터 2042년까지 예? 네 개 네. 시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여성의 권리, 신장과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그 시선에 대한 변화와 어떤 인식에 대한 그런 얘기야. 그래서 캐릭터들이 다 너무 매력 있고 그래서 사실 나는 그냥 대본을 보기 전에는 아 웬만하면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연극을 처음 하는데 화제작을 하고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아, 그런데 대본을 딱 덮는 순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보통 아니고 이거를 너가 미션 클리어하면 너 엄청 성장해 있을 거야. 그래? 솔직히 두 달이잖아. 그거. 진짜 어떡하냐. 너무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두려워. 나는 궁금하거든. 나는 막 너의 두려운 마음까지는 내가 모르지. 나는 그냥 네가 다 잘할 것 같아서 막 그런 마음까지는 모르지만 근데 나는 진짜 궁금하긴 해. 어떻게 할까 내가? 궁금하신 분들. 너 TV에서 연기 보면 난 그거 신기해. 진짜? 야 현아야 이제 우리 노래 부르고 가자 집에. 아니 나 너네 노래 중에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지? 굿바이. 아 너 굿바이 좋아하지. 맞아. 뭐 어떻게 같이 불러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너랑 같이 부르기 싫은데? 그럼 네 혼자 불러. 나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불러봐. 너 고민 없지 근데? 고민 내가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 팬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좋은 어른이 되어줘서 고맙다. 오! 근데 나는 이게 뭐였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게 가장 값진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좋다. 우리는 사실 늘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냥 완벽을 넘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뿌듯했어. 그러면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여기저기 살피는 그 눈빛이 돌아보는 표정이 참 안쓰러워. 그대 애쓰지 말아요. 그대 견디지 말아요. 내가 그댈 먼저 눈치채줄게요. 이 음역대가 참 예뻐, 너는. 그래? 갑시다. 소영이가 사실은 되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너무너무 고맙고 와이프, 네. 와이프가 12월 26일부터 네. 2월 8일까지 네. LG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이제 아, 뭐 두 달 동안 이제 연극할 생각하니까 너도 진짜 너무 체력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신나. 무대 설 거 생각하니까 너무 신나요. 두렵지만 신나는 기분. 우리는 되게 궁금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들 기다릴 테니까 연극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Every day is Thursday! 하면 우리 퇴근할 수 있어. 아 진짜? Every day is Thursday? Every day is Thursday!